전국에서 달려오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정의당은 70년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,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12일째 엄동설안에 이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내일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. 이 이틀 동안이 그동안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 판가름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틀입니다. 아침에 상무집행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후 2시에 상정하기로 했던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,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내일로 미뤄질 것 같다.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입니다. 내일까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협상해 보고 2시에 예산안 상정해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온 것 같습니다.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이 대한민국 국회를 18번이나 보이콧하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안타님을 써온 정당입니다. 이제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입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은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. 이제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자유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은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공모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. 이렇게 경고합니다, 여러분. 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수많은 방해와 저지를 뚫고 73m를 질주해서 온 시민이 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원오버를 꼬린시켰습니다. 이제 자유한국당의 침대 축구, 백태클 그리고 현란한 드리블까지 더 이상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. 특히 이번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그동안에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원장 그 팀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. 이 현란한 드리블에 정신 놓고 또 현혹되어서는 올해 안에 개혁법안 처리 어렵습니다. 더구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검찰이 조직적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하루가 급합니다. 저희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그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. 정의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4+1 개혁 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해서 마침내 20년 지체된
선거제도 개혁,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